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어려운 중에도 자원함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미소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될때 살포시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었거나 웃음을 짓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떠올릴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은 나에게 해를 끼쳐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에게 복음을 들려준 바울의 사역을 돕기에 힘이 지나도록 후원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더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 진정한 동지를 만났을 때일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지향점을 향하며 서로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좋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이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는 타인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된다면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또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는,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내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수 있는 베푸는 삶을 사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